계속해서 5장 4절 올소그널 프로젝션 갑시다. 올소그널 프로젝션. 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V를 U 와 W의 다이렉섬이라고 할 때 함수 T가 V에서 V로 가는 함수 T가 T of X equal T of U plus W equal U 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걸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이미지 오브 T는 T 오브 V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이미지 오브 T는 U의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그다음 커널은 W, 커널 오브 T는 W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전에 배운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올소그널 프로젝션을 정의하도록 합시다. 자, U하고 V가 벡터 스페이스 V의 서브스페이스 있고 T가 리니어 트랜스포인 T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는 T를 V의 U 위로의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V는 U하고 W의 다이렉섬이고 그리고 T of X는 U for X equal U plus W in U direction of W. 뭔지 알겠죠? X가 U 안에 있는 성분과 W 안에 있는 성분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면 이게 다이렉섬으로 이렇게 표시됩니까? 요거는 U 안에 있고 요건 W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common intersection에는 제로 벡터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이럴 때 T of X를 U로 정의하면은 그러면 요 T는 요 T of X equal U로 보내는 요 T는 V의 U 위로의 프로젝션이라고 정의한 대 소리예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언더라인 서브스페이스 U가 있고 여기다 조명을 하나 붙인다 그러면 등을 하나 냈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딱 붙여져서 요 바닥에 생기는 것 뿌리는 사형이라는 사형 빛을 비춰주면 그 그림자 이미지라는 소리예요. 자, 그 개념의 이제 일반화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 2원에 있는 것에 새 W로의 프로젝션이라 그러면 0원이 되고 U상의 프로젝션이라 그러면 2 제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이 꼭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그 직교좌표에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직교좌표가 아닌 경우에도 프로젝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젝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V로의 프로젝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이 이제 기저가 바뀌니까 좌표 축이 모양이 바뀔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언제나 프로젝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 다양한 프로젝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그럼 이 프로젝션이 갖는 주요한 성질이 뭐냐? 그래, T가 프로젝션이다.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인 T가 프로젝션이 필요 충분 조건은 T equal T 제곱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T equal T 제곱인 것만 확인하면 그러면 T가 프로젝션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CRM이에요. 증명은 어떻게 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그 T, 자, sufficiency를 위해서 T제곱이 T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게 프로젝션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요걸 보여주려면 이 suffice to show 먼저 V가 image of T하고 corner of T의 다이렉섬인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T of U plus W equal U인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그게 프로젝션의 정의니까. 자, 첫 번째 먼저 image of T하고 corner of T가 intersection이 제로 벡터밖에 없고 또 V는 image of T와 corner of T의 sum인 걸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죠. 뭐 이걸 보여주는 건 심플하죠. 이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T of X equal Y 이거 T of Y equal 예행되는 X가 존재함으로 그러니까 그 X가 존재함으로 그 X에 대해서 T of X를 구해보면 T of X equal Y가 되는데 거기다 T를 한번 더 취해줘서 T 제곱 of X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T of X가 Y니까 T of Y가 되고 T of Y가 0이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Y가 0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 y를 여기서 뽑아내면 y 이퀄 0인 걸 바로 t 제곱 이퀄 t라면 바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t하고 t 제곱이 같으면 그러면 t가 프로젝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끝난 거예요. 다음 거꾸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마지막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건이 이제 t 제곱이 t라면 이제 t 오브 u 이퀄 u인 걸 보여주면 되죠. 그건 당연히 뭐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요거는 V-TOV가 커널이고 U가 이미지 오브 T 안에 있으므로 이로부터 V가 이미지 오브 T 플러스 커널 오브 T인 걸 보일 수 있고 그리고 T 오브 U 플러스 W가 T 오브 U 플러스 T 오브 W이고 T 오브 W가 0이니까 커널에서 뽑았으니까 이건 T 오브 U하고 똑같고 T 오브 U는 T인 걸 보임으로써 그러면서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보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증명은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증명은 뭐 워낙 간단해요. 정의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T equal T 제곱이면은 바로 T는 프로젝션이다. 그러니까 T가 프로젝션인 걸 보이려면 T하고 T 제곱이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도메인이 같고 코도메인이 같고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t of x 값이 t 제곱 of x 값하고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다음 코로리가 따라 나오는데 아까 앞에 증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인 그런 테크닉인데 자, 따름 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프로젝션일 필요 충분 조건은 아이덴티티 매핑 온 v 마이너스 t가 프로젝션이면은 그러면 또 t가 프로젝션입니다. 뭐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요것만 요 i 아이덴티티 매핑 마이너스 v의 제곱이 자기 자신인 것만 보여주면 그러면 프로젝션 앞에 정리해서 바로 따라 나오죠. 요 곱해줘 봅시다. 요걸 곱해줘 보면은 요 그대로 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요거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tt가 상쇄되고 t 제곱이 t니까 딱 요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t 제곱 요 매핑의 제곱이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지니까 앞에 정리에 의해서 프로젝션이 따라 나옵니다. 어쨌든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 다이렉트 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이거 듀얼 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답은 풀이 과정은 이미 다 올려놨으니까 내가 올려놓은 5장 문제풀이 집에서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데피니션이 두 개 서브스페이스가 올소고난하다. 그 조건은 그 U에서 임의를 뽑은 벡터 U와 W에서 임의를 뽑은 벡터 W가 내적이 0이면 그러면 이 두 개 서브스페이스가 올소고난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또, 올소고난 컴플먼트는 여러분들이 저기, 그, 선형대사 입문에서 배웠듯이 하나의 벡터가 주어지면 그 벡터의 수직인 직교인, 벡터의 올소고난인 모든 V 안에 있는 벡터들을 모으면 그러면 바로 그것이, 올소고난 컴플먼트가 돼요. 요건 이제 조금 확장해서 U가 이제 서브스페이스일 때고 서브스페이스의 올소고난 컴플먼트를 확장한 거예요. 지난번에 대학 저기 선생님 입문에서 하나의 벡터에 대한 올소고난 컴플먼트만 생각했죠. 지금 여기서는 서브스페이스 U의 올소고난 컴플먼트를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R5가 있다 그러면 R2도 서브스페이스고 R3도 서브스페이스죠. 그럼 R2의 서브스페이스가 in R5에서는 R3가 되고 R3의 올소고난 컴플먼트가 올소고난 컴플먼트가 R2가 되고 그런 관계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들은 여기서 답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소고난 프로젝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전에 올소고난 프로젝션을 이렇게 구하는 거 기억나죠? 올소고난 프로젝션은 정사형들을, 그러니까 이 그 정사형인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이 나머지 부분 다 빼준 거 아니에요? 주어진 벡터에서 이 정사형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빼준 거죠. 그 빼주는 게 차원이 여러 개가 되면 여러 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R2에서 하나 빼는 거라면 하나만 빼는 거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브스페이스와 프로젝션,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익숙하죠. 그게 똑같은 정리예요, 이겁니다. 올소고날 프로젝션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미 증명은 봐왔을 거고 여기에 이제 설명이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올소고난 프로젝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그람시미 정규 직교화법이죠. 자, 그 정규 직교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요걸 이용하면, 요 프로젝션을 이용하면, 요 프로젝션 x와 프로젝션의 차는 x와 그 저기 서브스페이스인 다른 벡터들과의 그 디스턴스보다는 이게 언제나 작다. 이게 최단 거리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최단 거리 올소고난 프로젝션이 실제로 그 저 기하학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죠. 요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죠.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것보다는 길이가 다른 게 더 좀 더 길게 되죠. 프로젝션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소 제곱 해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사한 해.
옵티말 솔루션이 여기서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이기 위해, 이게 프로젝션이 가장 짧은 걸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요거에서부터 쭉 등호를 풀어서 쓰면 이게 뭐죠? 이게 삼각부등식이죠. 삼각부등식에 이게 이용해서 당연히 이게 0보다 크니까 이게 크다는 걸 쉽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증명도 뭐 간단하죠. 자, 프로젝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앞에 정리 프로젝션에 대한 그 프로젝션이 가장 그 최단 거리를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팔라스론스 얘기입니다. Orthogonal projection is the unique vector in U that is closest to X in the sense that it minimizes the distance from X to the vectors in U.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정리가 바로 그 최단 거리인 유일한 해. 그 프로젝션은 딱 유일하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independent of the choice of an orthonormal basis for the subspace U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쨌든, 왜냐면 이 앞에 여기서 구할 때 내적을 갖고 그냥 구한 거예요. 노름을 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저를 사용하더라도 이 내적, 무슨 말인지 알죠? 내적 정의할 때, XY 정의할 때, X 트랜스포즈의 AY, 그 기저 알파를 뭘로 골라도 이쪽 모양은 내적과 같은 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저를 뭘로 골라도 다 성립한다 그 소리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orthogonal projection은 closest distance in unique한 그런 그 솔루션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림으로 본다면 요게 프로젝션이라고 한다면 요 다른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는 언제나 짧죠. 다른 어떤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유상에 있는 어떤 벡터보다 요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죠. 요게 직교이면 그 소리예요. 자, 거기에 관련돼서 뭐 그 프로그램들하고 있는 것들은 솔루션을 이미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자, 요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올소고날 프로젝션 이제 그람시미츠 전기 직교화법입니다. 질문 있습니까?